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수 김희재 씨 준비했습니다. 사연 또... 제보해드릴게요. 우리 여기 희재 씨는 이 저기 사주를 보면 두 가지 사주가 나오거든. 나라에다 놋밥을 먹는 사주야. 하나는 나라에 놋밥을 먹는 사주고 지금 이제 가수 생활을 하잖아. 예능 계통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서 크게 이제 성공을 하려는 사람인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겠지. 어느 누나 계획은 다 하고 있지만 꿈은 갖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성격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성격이 지금 급한 면이 있어. 남보다도 자기가 먼저 저기 앞장을 서지 되고 먼저 해야지 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거든. 결론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지. 뭐든지 내가 1등이 돼갖고 되고 뭐 돈도 내가 많이 벌어서 남한테 많이 베풀어야지 되고 뭐 기가 굉장히 막 세지 발랄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서 내 끼를 마음껏 갖다 발휘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이 뭐 이 가수 생활 이제 이것도 이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랩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교통도 괜찮아 나중에 그런 것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왜 그러냐면 끼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만히 마이크만 붙잡고 노래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내 몸을 전신을 움직이는 그런 또 이 사주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갖다 랩 같은 것도 갖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래 지금 이 연예계 생활 하면서 그러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내라고 나서서 하고 방송에 매스컴도 타고 또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조심할 건 굉장히 조심하고 있거든. 조심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시기가 다 누구나 다 있잖아.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문이 열려. 올해서부터는 문이 열리고 뭐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섭외가 들어와서 뭐 그런데도 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활동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이런 장소든 간에 마다 안고 바로 뛰어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뛰어가는 사람은 이 희재 씨거든. 그렇기 때문에 생활력도 강하고 뭔가를 하나를 갖다 물으면 끝장을 봐야 되는 성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저기 막 휘어져 갖고 그래도 안 되거든. 조금 이제 풀어놓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져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 고비가 오라고 내년이야. 28, 29살 요 고비만 넘어가면은 그래도 어디든지 어느 소속에 들어가든 그래도 김희재가 내가 내다는 것을 갖다 충분히 발휘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있는 이 위치를 잘 이끌어 나가고 내가 섰는 자리를 더 앞으로에 크게 생각을 하면서 큰 계단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서 전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항상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했다가도 생각이 안 되고 틀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인이 어디서 그랬나 그것만 잘 감찰을 해갖고 나가면은 그래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가수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사업을 한다 뭘 한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여기 희재 씨는 그래도 끼가 많고 모든 것이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고 이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수면 가수, 랩이면 랩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내 재간을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 끼를 끝까지 발휘해가지고 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성공의 문도 갖다 크게 이뤘을 수가 있으니까 잘 컨트롤 해갖고서는 크게 앞으로 전진을 하면 좋겠고요. 결혼의 홍기는 32, 33살이야. 32, 33살. 요때 그래도 인기가 내가 막 오를 적에 또 혼인을 한다 그러면은 인기가 그래도 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생각지도 않는 데서 뭐 소개가 되든 내가 연이 되든 그래서 그 인연이 2, 3년 같이 이제 연인으로 넘어갔다 고령을 해서 가정을 꾸미는 그런 계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배우자도 잘 만나 배우자도 잘 만나고 하니까 뭐 올해 내가 그래도 뭐 히트 상품이라도 만들려면은 그래도 어느 작품 하나라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갖고 이끌어 나가면은 내가 크게 성공을 하지 않을까. 다 이 건강은 막 다 지키라고 하지만 특히 만일에 술을 좋아한다면은 술을 좀 조금 금하고 내가 이 건강을 생각해서 그것만 좀 주의하고 그러면 이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크게 문제될 건 없고 해외로도 나가서 얼마든지 활동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쉽게 해서 아이돌 모양 그런 여러 가지 재주가 가졌다는 얘기야. 여기 희재 씨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발휘해서 우리 이 저기 팬클럽들이고 여러 국민들이고 이렇게 실망하지 않는 그런 큰 가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큰 인물로 갔다 올라갑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노래 부탁해요. 희재 씨. 감사합니다.